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5명의 전문가 중 4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상승장의 하이트질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이수페타시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의 이스트소프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씨 상무, 상승장의 정유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2500선이 바로 눈앞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연말 시장에서의 뭐 산타 랠리를 기대한다라는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오픈 AI의 뭐 샘 알트만이 다시 한번 또 마이크로소프트 CEO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국채 20년물 입찰이 높은 수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상승 랠리가 좀 연장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지수는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상당히 좀 안정을 좀 찾으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만큼의 랠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딜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현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일 뭐 IT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은 한국 증시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상승 시도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역별 구간이지만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좀 돌파 시도하면서 2500선이 좀 지지대로 좀 바뀌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나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하회하면서 워낙 강세 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 어저께 상승에 따른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이 뭐 상대적으로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좀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주변 여건이 상당히 호전되면서 오늘도 좀 무난한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현상철 본부장님. 자,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울트먼 합류 소식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로 인해서 기술주가 상승을 했으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 위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4.4%로 이제 2개월 내 이제 최저치로 좀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일단 고금리 관련해서 부담이 크게 좀 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증시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5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는지가 좀 주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25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승해 줄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포인트를 지지를 해준다면 84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워낙 강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건 외인 수급이 지금 어느 섹터로 들어오는지가 좀 이런 부분을 추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전략상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은 11월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했던 부분이 매도 스탠스로 계속 잡고 있다가 11월 이후부터 조금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섹터를 추적하면서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한국과 영국 FDA 개선 협상으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증시도 기술주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지켜볼 수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245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코스닥은 800선이 지지되면 840포인트까지 상승을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당장 뭐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좀 기초 체력이 좋아지고 외국인 수급들이 좋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디램에 대한 감소,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기조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4분기부터는 좀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디램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주면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 감산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좀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구조도 좀 늦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점유율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메모리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좀 탄력도가 공격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주를 살펴보시면 사실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이 9월 달부터 즉 3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성 수급까지 좀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자리인 73,600원 자리를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넘어서기 시작하고 좀 지수 자체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간다라면 8만 원에 대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의 상승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볼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대표적인 주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올해 3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맥주 신제품 켈리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안착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소주와 맥주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일본 시장 내에서도 과일 소주로 일단은 새 전성기를 맞으며 스테디셀러에 좀 등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캔 제품에서는 이슬톡톡까지 좀 선호도가 높아서 그로 인해서 뭐 해외 시장에서도 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좀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사실상 마케팅 비용이 크게 좀 들어갔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은 내년에 일단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는 업종 내에서도 가장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 기대감 충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회향 추세를 좀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상단으로 좀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현재부터 좀 분할 매수도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